안녕하세요. 저는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 김희천입니다. 서울에서 살고 여기 금천예술공장에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보통 비디오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.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게 바벨이라는 작업이고 그 작업이 2015년에 그 도선비 작가님이 운영하시던 반지하라는 공간에서 처음 선보이게 됐었는데요. 제가 2013년에 반지하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고 나서 그 공간의 운영 방식이 좀 재밌어서 2014년에 무턱대고 작업 혹은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다 여기서 했더니 일정을 뒤적이시더니 그냥 된다고 하셔서 2015년 초에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. 그때 만든 작품이 바벨이라는 작품입니다. 그 작업이 제가 2014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건축과 학부생 졸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느꼈었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었었던 게 그 좀 가슴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. 그래서 2015년 초에 바벨이라는 작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작업은 사실 특징이 설명을 하면 좀 재미가 없는 게 영상에서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언젠가 기회가 되셔서 보시게 된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에는 VR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이제까지 VR에 대한 작업을 한 적도 있고 VR 기술에 관련된 작업도 한 적이 있는데 VR을 직접적으로 다루는, 사용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이상은 직접 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쨌든 이 그 기술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, 현재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,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업인 것 같아요. 정말 사실은 두루뭉술하고 큰 얘기긴 하지만 작업을 보면서 각자 좀 질문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? 뭔가 질문 하나 정도를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좀 이 금천예술공장 들어오면서 특징적으로 바뀐 게 뭐 작업적인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서 금천예술공장까지 계속 운전을 하면서 오고 가고 있어요. 그것을 통해서 운전 연습도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듣고 싶었었던 음악들을 좀 몰아서 듣기도 하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서 금천예술공장까지의 여정들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 어떤 형태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